강동원은 두목 김기환이 구속된 후새 리더로 사실상 지존파를 이끌어왔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주도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시범을 보이기도 한 흉악범입니다. 양부모가 생존해 있고 넉넉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지존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등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고향 선배인 김기환과 친구 김현양을 만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강동은이 지존파 멤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어린 시절 착하고 순하며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검거 직후 강동은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잘 사는 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과 백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더럽고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납치한 자를 죽인 것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압구정 야타족들을 모두 다 죽였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세상에 다시 나갈 생각이 없으며,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계획하던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저승에 가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살기 가득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억울함과 분노로 덮여져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던 중, 지존파 동료였던 김현양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강동은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안팎에서 믿음의 신앙인들이 강동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지만 그가 어떤 인간이든 사형수로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욱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5일에 한 번씩 강동은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던 이재명 집사님에게 강동은은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무 연고도 없는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명치금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강동은은 또 다른 신앙인이 보낸 편지에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잘못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듯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강동은은 그후 성실하게 복역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료들을 보살폈고 늘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피해자에 대해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1994년 11월 2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지존파 멤버들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동은은 두목 김기환과 행동대장 김현양 다음으로 집행 순서가 잡혔고, 복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강동은은 교도관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들어왔고, 그곳에 있던 한 신앙인과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웃으며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인정심문이 끝난 후 강동은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문장식 목사님과 신앙을 가진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동은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405장을 부른 뒤 시편 27편 9절을 읽었습니다. 문장식 목사님과 강동은은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간절히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며
구원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 강동은은 이런 기도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잘할게요. 가족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는 교수대로 끌려 들어갔고 교수대와 신문석 사이에 휘장이 닫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죄인,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집행관들이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